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.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충격 극복 및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합니다. 특히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개할 예정입니다.